그러니까 이게 록이 이렇게 연주나 이런 데 뜨잖아요. 멀리 가 있잖아. 그러면 연주는 원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공부라도 해외로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 록이 이렇게 뜨면 록이 막 현시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활동 범위가 다 넓은 거야. 활동 범위가 넓어. 근데 이제 어쨌든 정사일주니까 뭐야? 금수세가 강하더라도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운이 왔다. 무운이 오면 이거는 이 사람 좋은 운이야, 나쁜 운이야? 목화운이 왔으니까 그 좋은 운이죠. 좋은 운이 왔어. 그러니까 기운이 왔다. 근데 기운이 왔으니까 이제 대운에서 기운이 왔으니까 뭐야?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목화운이 좋은데 목화운이 와. 사이꼴은 뭐야? 무니까. 그렇죠? 이 무이꼴은 뭐야? 사니까. 응? 그 을 유년이 왔다. 을 유년. 을 유년이 왔으니까 유가 떴으니까 여기서 유가 뜨면 유하고 관련된 게 뭐야 이거? 신금이 통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또 사유 합을 했죠. 그러면 뭐가 동해? 또 이제 사화가 통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을이 떴다. 을. 자, 을이 뜨면 을이 여기서 뭐가 동해? 을이 뜨면 목이잖아. 목이 있는데 미토 중에 뭐가 있어? 을목이 있잖아. 을이 떴으니까 지장간이 떴죠. 그럼 뭐가 동했어? 미가 동한 거야. 자, 미가 동해갖고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잠이 천, 햄이 합이 일어났죠. 그러면 목화세가 여기서의 관이 왕하니까 이렇게 임자가 광한 관은 뭐라고 그랬어? 관이 아니고 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잠이 천이로 뭐를 취한 거야? 재를 취한 거야. 또 햄이 합으로 또 재를 취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야? 미토죠. 이 미토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돈 버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주요 제압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요 제압수단. 미토가 여기서는 주요 제압수단. 을유년에 뭐라고 그랬어? 을유년에 미토가 주요 제압수단 역할을 했어. 그러면 돈을 벌었는데 미토가 작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미토가 주요 제압수단인데 미토를 보니까 이건 록이지만 뭐야? 식신이죠, 식신. 그렇죠. 식신이면서 미토니까 미토가 식신이면 여기다가 미토는 항상 이 사주에 미토가 있는 사람들이 입맛이 잘 봐, 까다로워. 왜 여기에 입을 갖다 붙여놓으면 뭐가 돼? 만미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 식신이면, 식신 자체는 뭐야, 이게? 식신 자체는 이거 밥그릇이야. 그렇죠? 식신이나 뭐야? 쟤는? 식신이나 재는 밥그릇이야. 그래서 연월주에 있는 재나 식신이 깨지면 뭐라고 그랬어? 어려서 밥그릇이 엎어진 거야. 그럼 어려서 밥그릇이 엎어졌으면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니면 못 먹고 못 사는 거야? 못 먹고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미토가 밥그릇이면서 또 식신이니까 미토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뭐로 돈 버는 거야? 음식 장사야. 미토는 또 미는 목이니까 뭐 국수도 되는 거야. 그렇죠? 또 국수가 아니면 또 뭐야? 국수는 뭐로 만들어? 밀가루로 만드니까 밀가루 음식, 밀가루를 이용한 뭔가로 해가지고 장사,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
을윤연에 무은 을윤연에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을이 또니까 미가 동해갖고 미를 보니까 음식 장사에 돈 벌었다 이게. 근데 을윤은 을목이 왕에 허투했어. 허투했어. 그러니까 허투했기 때문에 을목도 여기서는 뭐야? 을이꼬로 미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큰 돈, 작은 돈. 작은 돈 벌었다. 큰 돈은 못 벌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을미가 왔다, 그럼 뭐야? 을미가 왔으면 을이 왕하죠. 그러니까 큰 돈, 작은 돈. 큰 돈 벌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이 운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운에 따라서. 아, 무대운이 왔으니까, 아, 내 운에 목화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목화운이 왔으니까 일단 좋은 운이다. 좋은 운이 왔기 때문에 을윤연에 돈을 버는 거야. 대운에서. 그 다음에 을이 뜨니까 뭐가 동했다? 그러면 내 사주에서 주요 제압수단. 그러니까 대개 직업 같은 거 판단할 때는 그걸 많이 봐요. 지금 어떤 게 주로 활동을 했는가를 보는 거야. 내 사주에. 그걸 가지고 이 음식 장사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식은 음식인데 이게 목이니까 이제 국수 종류 같다. 국수는 또로 뭐로 만드냐? 밀가루로 만든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국수 종류죠. 그렇죠? 음식은 음식인데 이왕이면 또 국수 종류더라 이 말이야. 밀가루 음식이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내 목이 밀가루예요. 국수는 뭐로 만들어? 밀가루. 그러니까. 왜 미가 밀가루냐? 아, 미가 음식인데 나무니까 목은 찔쭘하잖아. 찔쭘한 음식이니까 뭐야? 나무가 찔쭘하잖아. 그러면 음식 중에 찔쭘한 게 뭐야? 국수도 되고 또 중국 놈 같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 우리 중국 음식이면 짜장면 뭐 이미. 짜장면 뭐 또 뭐 있어? 국수로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길쭉한 거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이야. 아, 나무는 목이면 다 그러면 국수나 밀가루.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목은 주로 이 식물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축토가 그냥 축토가 해갖고 죽었어. 축토가 작동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소에 밟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게 상법이야.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술토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개 물려 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법이야, 상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 이게 갠지 뭐 술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도사가 되면 그런 구분이 돼. 그런 구분이. 아, 술로 죽었는데 이게 뭐로 죽었는지 그런 구분이 일어나. 왜? 그때의 그 당시의 상황. 시대의 상황과 그 지역의 상황과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사 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어?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초급 과정 우리 이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급 과정 또 가서 이제 열심히 사주 풀면서 또 공부합시다.